네, 엄마의 손편지를 통해서 제가 발랄한 노래뿐만 아니라 조용하고 감성적인 노래도 잘 부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 노래는 굉장히 발랄하면서 깜찍한 그런 전통 트로트인데요. 이렇게 히든 트랙에서 부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숨겨진 명곡으로 또 이렇게 히든 트랙 무대에 설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 역주행하는 그날까지 또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섹시함 말고 사랑스러움도 있다라는 걸 좀 어필해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사랑스러운 거? 이번 신곡 사이클을 통해서 조금 더 시크하고 조금 더 파워풀하고 좀 섹시한 다른 매력을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이코 섹시했나요? 저의 화양연화 노래는 바로 누아르트롯의 첫 시초입니다. 어둠 속의 빛, 화려함, 애잔한 그런 트롯? 누아르트로트 매력에 푹 빠져보실게요. 케미로 따지면은 뭐 그래도 저희가 한 무대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 아닐까요? 100점이요.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요, 100점 만점에 100점. 비주얼 특집인가 뭐 이렇게 얘기는 해주면 아 죄송합니다. 그냥 자칭으로 그랬다. 댄스 음악을 많이 했었는데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감성 깊은 그리고 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잘할 수 있다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잘생긴 우리 꽃미남 현우씨와 듀엣도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좋았어요. 네, 사실 이 노래는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노래였는데 세상은 모두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고 저를 도와줬던 분들 이런 생각에 모든 분들 다 고마운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선생님께 감사 인사도 좀 드리고 싶었고 또 우리 저를 많이 사랑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영광스럽게도 선생님과 함께 고맙소도 부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롯 챔피언 히든 트랙 투표에 참여하고 싶다면 하나, 바로 지금 트롯 챔피언 공식 투표 앱에 접속해 주세요. 둘, 요래 히든 트랙 사전 투표를 클릭. 셋, 후보에 올라온 곡을 감상한 뒤 넷! 가장 마음에 드는 곡에 투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